강서 라임 방송국의 오늘 리포터 박민수입니다. 자, 오늘은요 강서구 동네 탐방 첫 번째 방화 근린 공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현장에서는요 여기 있는 공간이 객석이 됩니다. 여기 객석들만 깔려서 방화분들이 찾아오셔서 행사를 즐기시는 공간이 되는 거고요. 근데 행사가 없을 때는요 가운데 분수가 있고 그리고 옆에 인라인과 자전거를 타면서 어린 친구들과 이 가족들이 즐기는 공간이 됩니다. 자, 여기 공간에는 농구장이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옆에는 배드민턴과 족구, 강서구민들이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저쪽으로 가보실까요? 놀이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 하는 놀이들이 좀 써 있는데요. 땅따먹기가 있고, 팽이치기, 제기차기, 여기 보면, 비석치기, 딱지치기, 고무줄놀이, 등등.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아, 오늘은 마침 비가 와서 이게 생산하고 있지 않는데요. 참 어린 친구들이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쪽에 꼬뚜꼬뚜거리는 게 있는데 바람이 지하수 되는데요. 여기 새끼도 한번 있어. 우리 이렇게 지하수로 보러 가는 거 같아요. 지하고 하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방해물이 있습니까? 이렇게 싸면 간단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기구들이 있습니다. 조그만 수목원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바닥은 안전한 걸로 깔려 있는 것 같고, 암벽등이 많고, 시끄럽지. 등에가 지가 되어 있는데. 둘레길은요 이쪽으로 가셔서 한 바퀴 삥 도시면 개화산이거든요. 개화산 뒤편, 개화산역 앞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길도 있고요. 그리고 한강 쪽으로 내려가는 길까지 좀 생각보다 넓게 분포되어 있는 산입니다. 여기까지 방화 근린공원 둘레길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저기에 저희가 가지 못한 개화산까지 연결되는 긴 둘레길이 있는데 그 길은 다음번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